자, 이제 헌법재판소 편이네요. 네,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 배우고 있으니까 헌법재판기관이 이제 헌법재판소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헌법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이 헌법, 예, 기관 중에서. 자, 그래서 중요하니까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 연역이 요게 또 문제 자료 나오니까 요 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자, 헌법재판의 일단 종류를 이제 알아야겠죠? 자, 위헌, 법률심판, 그래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법률심판, 그리고 탄핵심판, 그리고 정당해산심판, 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자,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위탄정쟁소,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헌법재판이 있고요. 자, 현행 헌법은, 자,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는 요 다섯 개의 위탄정쟁소 전부 다 관할한다. 자, 요거랑 비교해야 될게 있죠. 자, 여기. 자, 헌법재판소. 자, 그리고 여긴 대법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국은 자, 헌법위원회. 자, 80. 자, 8차 헌법. 제50헌법도. 자, 헌법위원회. 자, 일단. 자, 일단. 자, 여긴 다 X고요. 자, 일단 제2050헌법과 제 6공화국 헌법인 현행 헌법을 비교해서 두 개가 딱 헌법재판소는 이게 딱두번 있었어요. 자,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소원심판 담당하죠. 헌법소원심판하는 건 현행 헌법이 유일하다. 자, 권한쟁의 심판 딱두번 있었는데 이때죠. 자, 제20헌법재판소랑 예, 현행 헌법. 자, 요 차이 알겠죠? 제20공화국 헌법재판소에서 자, 헌법소원 없고 나머지 이제 현행 헌법도 똑같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0, 50헌법은 자, 헌법위원회가 있었죠. 헌법재판기관으로. 자,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담당했고요. 예,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은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이거 두 개죠. 1공화국과 제3공화국인데요. 자, 제3공화국은 자, 대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대법원, 탄핵심판위원회, 이렇게 대법원. 그래서 이게 탄핵심판으로 탄핵심판위원회를 뒀고요. 자, 1공화국은 헌법위원회랑 탄핵재판소가 있었죠.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없었고, 관할이 없었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자, 탄핵재판소랑 탄핵심판위원회가 좀 헷갈리는데, 요 1, 3에서 1 빼면 2니까 3이 더 많다 해서 자, 탄핵심판위원회는 7이고, 얘는 5개잖아요. 자, 두개 차이 나는 거. 3 빼기 1은 2니까 얘가 더 길다 해서 탄핵심판위원회는 제3공화국 5차 개정안법에 있었다. 이렇게 대타인데 이렇게 시험장 가서 요 표를 꼭 상기해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틀리지 않고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제헌 헌법상. 자, 위헌법률심판기관. 자, 헌법위원회랑 탄핵재판소가 있었죠. 자, 건국헌법, 자, 제헌헌법, 건국헌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위헌법률 심판권, 자, 헌법위원회에 있었다. 방금 앞에서 표로 봤고요. 자, 3차 개정헌법, 자, 헌법재판소,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 있었죠. 자, 간단사항에 뭐가 있었냐. 아까 위탄전쟁, 헌법소원은 현행헌법만 있다. 대신 이렇게 선거에 관한 게 있었어요. 자, 60년 3차 개정헌법 보면은, 자, 법률의 유언 여부 심사, 자,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자, 그리고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재판, 자, 그리고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따라 선거에 관한 소송이 있었어요. 요거 좀 특이점이죠. 자, 이렇게 이 공화국 이게 헌법은 간장상 이렇게 하고 있었다. 자, 5차 개정헌법상 위헌법률심판. 자, 30이었죠, 30. 30, 5차 개정헌법. 자, 위헌법률심판, 대탄대로라고 그러죠, 대탄대. 자,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 자, 탄핵심판은 예, 1공화국보다 길었다. 탄핵재판소보다 하나, 두개더긴 거. 네, 탄핵심판위원회였다. 자,
자, 이렇게 외우시면, 자, 62년 헌법, 자, 상공업 헌법은, 자, 대법원이 이어먹는 심판과 유관정당에서 심판했고요. 자, 탄핵심판위원회가 탄핵심판권 행사하도록 하였다. 네, 탄핵재판소는 10이고, 탄핵심판위원회는 상공이다. 자, 7차 개정헌법. 자, 7차랑 8차는, 자, 헌법위원회가 있었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아, 전부 다 헌법위원회 여기서 했다. 7차 개정헌법, 자, 72년 헌법, 유신헌법이죠. 자, 헌법위원회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권 이렇게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자, 7차, 8차, 8차 똑같죠. 7차, 8차도 헌법위원회로 똑같다. 탄핵심판기관도 자, 헌법위원회였다. 7차 개정헌법, 탄핵심판, 별도의 기관 두지 않고 자, 헌법위원회 담당했고 자, 8차 개정헌법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 다음,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이네요. 자, 일단 재판관의 임기. 자, 헌법재판소의 임기는 자, 6년으로 하고요. 자,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6년 연임할 수 있다. 자, 재판관 회의의 의결정족수. 자, 3분의 2 초과 출석에 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여기 법이 좀 바뀐 부분이라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3분의 2 초과 인원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일단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되고요. 자, 재판관 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기존에는 7인 이상의 7인 이상 출석이었는데요. 자, 국법에선 그랬어요. 자,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또 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7인이 안 될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요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법을 이제 바꿔서 재판관 전원에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이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뀐 거죠. 7인 이상 못 나올 경우가 좀 있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개정된 부분이니까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다음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네요. 자, 지정재판부, 자, 헌법소원 심판에서만 있죠. 지정재판부. 자,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자, 본안 판단이 가능하냐? 안 된다 그랬죠. 본안 판단. 자,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이어주는 자,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 심판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자, 지정재판부는 자, 심판 청구를 심사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자,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유 여부, 이유 구비, 이유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거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아요.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권한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한다. 자, 자 이렇게 요건이요. 요건, 소송 요건,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자, 부절차가 있는 경우, 자,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자,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자, 그리고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예, 이렇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흥결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에만 이렇게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자, 각하 결정만 할 수 있어요. 자, 이유 여부, 이유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사전심사에서 그럼 자, 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자, 심판해부 결정을 해야 돼요. 심판해부 결정을 한다. 자, 여기도 자, 법에 나와 있죠. 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 의견으로 자,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치된 의견으로 자,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헌법소원은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예.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내용이었고요. 자, 각하 결정 아니면 심판 회부 결정밖에 못 한다. 지정 재판부는 동일 사건에서 자, 두 명 이상 기피할 수 있는지, 자, 기피할 수 없죠. 두 명 이상. 자, 법에 보면 자, 당사자는 자, 동일한 사건에 두 명 이상, 네, 두 명 이상, 한 명만 된다는 얘기죠. 두 명 이상 기피할 수 없다. 재판관 두 명 이상 못하니까 딱 한 명만 기피할 수 있다.
당해 사건 당사자가 이혼 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네, 안 된다고 봤는데요. 자,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한 특별한 불복 절차다. 자,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 절차 재심은 자, 이혼 법률 심판은 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이혼 법률 심판 재판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혼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람은 자, 재심은 청구할 수 없다. 네, 이혼 법률 심판의 당사자는 법원이죠. 법원이 이혼 제청하는 거죠. 제청 신청을 한 이 사람은 이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데 이 사람은 이혼 법률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 보니 자, 재심은 당사자에게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 절차니까 요 법원이죠. 이혼 법률 심판의 당사자는 네, 이혼 법률 제청 신청한 사람은 아니다. 예, 네, 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헌법재판소법은 자, 헌법소원에 있어서만 자, 국선 대리인 제도를 규정하는지. 예, 그렇죠. 예, 법에 보면 자, 국선 대리인 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헌법재판소에 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은 자, 헌법소원 심판만 자, 국선 대리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다른 심판 종류 한번 보면 자, 위원 법률 심판 당사자 법원이라고 했죠 방금 네, 법원 또 탄핵 심판 당사자가 또 고위 공직자죠 네, 정당 해산 네, 상대가 또 정당이고 또 재소권자가 또 정당에서 하는 거니까 다 그렇죠 정쟁 또 거단쟁이 논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고 그렇죠 헌법소원 빼고는 이제 국민이 들어갈 일이 이제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법은 이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만 국선 내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 심판 청구 취하가 허용되는지 자, 긍정했는데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강한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 심판 청구인 스스로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봤죠. 이 권한쟁의 심판. 여기 사건이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권한쟁의 한 거였는데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권한도 이제 스스로 재량에 있다고 봐서 네, 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일단 뭐 강한 공익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네, 주관적인 권한 또 보호에도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취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 심판 청구의 방식인데요. 자, 방식 청구서 제출 원칙으로 하고요. 자, 이혼 법률 심판은 이제 재청서 법원이 제출하는 재청서로 가름하고 자, 탄핵 심판 경우에는 이제 국회 소추 의결서로 대신한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청구는 자, 심판 절차별 정해진 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나 자,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자, 법원의 재청서 자, 탄핵 심판에서는 자, 국회의 소추 의결서 정권으로 자, 청구서를 가름한다. 이렇게 또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고요. 자, 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다시 동일한 심판 청구 가능하냐? 자, 가능하지 않다고 보죠. 자, 헌법소원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준용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자,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자,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자,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자, 행정소송법을 같이 준용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죠. 자, 민사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중복된 소재기 금지 규정이 있죠. 예, 민사소송법 배우시는 우리 또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자,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요 규정이 요 헌법재판소법 40조 준용 규정에 따라서 요 헌법소원 심판에도 준용된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니까 요 계속 중인 자, 계속되어 있는 사건, 자, 계속 중인 사건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기망에 의해 심판 청구를 취하했어요. 자, 이 경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냐? 이 취하한 걸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없다고 보죠. 자, 피청구인의 기망에 의해 자,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했어요. 이렇게 취하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예, 소송 행위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보다는 이제 표시 행위를 중요시하죠. 표시 행위 이미 뭐 기망 이건 이제 내심의 의사고요. 기망당했던 건 결국 이제 밖으로 보이는 거죠. 치아의 의사 표시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소송 행위니까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기망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거고요. 자, 68조 1항 헌법소원과 자, 이 68조 2항 헌법소원 자, 병합해서 제기가 가능하냐? 자, 가능하다고 봤는데 헌법재판소가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소정이죠. 이원심사형 헌법소원. 자, 비록 그 요건과 대상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 헌법재판소라는 자, 동일한 기관에서 재판을 받고 자, 개인에 의한 심판 청구라는 자, 헌법소원 측면에서는 자, 그 성질이 동일하다. 자, 그러므로 자, 하나의 심판 청구의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이 허용된다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봤죠. 네, 헌법소원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68조 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고요. 자, 68조 2항에 의한 이게 이원심사의 헌법소원이 있어요. 자, 68조 1항은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요. 이로 인하여 침해받은 이제 자, 헌법소원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이제 제기하는 헌법소원이고, 자, 68조 2항은 자, 이원 법률 심판 요거 청구했다가 예,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 기각된 때 하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하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죠. 요두 가지가 둘다 헌법소원이라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고요. 또 개인에 의해 심판 청구하고 자, 동일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거니까 병합하면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뭐 이거 제기 못한다고 하면 요 68조 1항 헌법소원도 해야 되고 68조 2항 헌법소원도 해야 되고 둘다 해야 되니까 이제 소송 경질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서 하지 말고 바로 이제 병합해서 제기해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또 타당해 보이죠. 자, 그래서 병합 제기 가능하다.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자, 청구 취지에 부속되어 심판 대상을 확정해야 되는지, 네, 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요 청구 취지에 부속되어 헌법재판소가 거기 구속되라는 얘기예요. 구속? 안 되죠. 자, 직권으로 심판 대상도 확장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고 봐요. 자, 헌법재판소 포함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이 자, 청구된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취지의 구애됨이 없이 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자,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이제 원래대로라면 자, 소송은 자,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자,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은 그 내용만 이제 범위 내에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요좀 특수하죠.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자, 헌법재판은 이제 그 예외가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가 좀 넓게 인정돼요. 구체적인 권리 보호도 있겠지만 좀 객관적인 헌법 질서 보호도 있잖아요. 자, 헌법재판. 자, 그러다 보니까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를 좀 넓게 인정해서 심판 대상을 좀 확정해 주거나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으면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잘못 제기한 것 같으면 또 변경돼 주고 그래요. 이게 좀 특이하죠. 자, 그러다 보니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예, 이것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여기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헌법재판의 심리 방식. 자, 구두로 하는 거. 자, 탄핵, 정당해산 심판. 자, 권한쟁이고요. 자, 서면 심리라는 건, 자, 위헌 법률, 그리고 헌법소원. 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및, 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하고, 자, 위헌 법률, 헌법소원은 서면 심리합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위헌 법률과 헌법소원은 제일 많잖아요. 심판 청구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탄핵이나 정당은 뭐 거의 없고 권한쟁의 것은 많이 하긴 하지만 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위헌 법률이랑 자 헌법소원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두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해진다. 자 그러다 보니 서면 심리를 일단 한다. 다만 이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제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양인 그밖에 청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하죠. 서면 심리가 원칙이고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두개 많이 하는 거두 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면 심리라는 거. 나머지는 구두로 한다. 자, 다음. 종국 결정의 선고와 선고와 자, 변론을 자, 심판정 외에서 할수 있는지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변론과 승국 결정의 선고는 자,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자, 헌법재판소장이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자, 변론 또는 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변론 또는이니까 변론과 종국 결정의 선고 둘 다 모두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다. 자, 종국 결정의 선고와 변론 둘 다 모두 또는이니까 변론 종국 결정의 선고 둘 다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다. 자, 국가가 부담하는 자, 심판 비용에 자, 변호사 보수 등 다 당사자 비용이 포함되는지 자, 요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 비용에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면 뭐 청구인은 좋겠지만 네, 국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요 또 소가 또 남발될 수 있으니 자, 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받느냐? 자, 헌법재판의 심판 비용은 자,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재판 수수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자, 재판 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른 자,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요렇게 헌법재판소의 심판 비용은 자, 국가 부담으로 해요. 자, 근데 요렇게 당사자 신청의 증거조사 비용, 자, 헌법재판소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신청에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 비용도 예고에 당사자에게 이제 부담시키는 거죠. 요게 변호사 보수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면은, 네, 좀, 소소 너무 남발될 것 같긴 하죠. 헌법은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변호사 보수는 등 당사자 비용은 이렇게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181의 심판기간 규정이 자, 훈시적 규정인지 자, 훈시적 규정이라고 봤는데요. 훈시적은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명령적 좀 성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명령인데 네, 효력은 없어요. 그 위반에 대한 효력 이런 게 효력 규정이 아닌데 단속 규정이라고 보는데요. 자, 181의 심판기관은 자, 개별 사건의 특수성 현실적인 재판 여건을 불문하고 자, 모든 사건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데 자, 충분한 기간이란 볼 수 없다. 자, 심판기간 경과 시에 제재자 다 특별한 법률효과 부여 이런 거 심판기관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 없다. 법률효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게 이제 훈시적 규정이죠. 자, 이런 규정한 헌법 조항은 자, 훈시적 규정이다. 네. 법률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또 훈시적 규정이다. 변론과 선고. 자, 변론과 선고는 자, 공개 원칙이고요. 자, 서면 심리와 평의는 비공개 원칙이다. 자,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자, 공개가 원칙이나 자, 서면 심리, 자,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 서면 심리 외의 심리도 자, 국가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게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요. 자, 변론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자,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 원칙인데, 자, 다만 자, 서면 심리, 자,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 헌법재판소 심판에 관해는 자,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자, 법원조직법 준용되는 법원조직법을 보면 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데, 자, 심리는 국가안정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죠. 심리에 대해서. 자, 이렇게 조문을 쫙 보면은, 자,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데, 자, 결정 선고는 반드시 공고해야 되고요. 요 변론에서, 자, 서면 심리의 평의는 공개하지 않죠. 자, 평의는 이제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토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이제 공개하면 좀 부담스럽게 저희가 안 하는 거죠. 서면 심리, 그래서 평의는 공개하지 않냐 한다. 다만 이제 서면 심리 외에 이제 구두로 이루어지는 심리도 요런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풍속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서면 심리 위에의 구두 심리도 이렇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서면 심리와 이제 평의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법원 조직법도 준용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자, 주문결정, 자, 주문결정의 유형인데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정위원이 5, 자, 헌법불합치가 1명, 자, 단순위원 결정한 의견이 3명. 이렇게 나오면, 자, 헌법불합치 단순위원, 자,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숫자를 더해서 3, 그 다음에 1, 4, 6이 안 넘죠. 6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정위원 다시 딱 더하니까 이제 6, 9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한정위원으로 결정된다.
자, 평의에 관하여 재판관의 최종 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 어떤 형태의 주문을 낼 것인가 간에 헌법재판소법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 아까 봤던 4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조직법 이 조항을 중용한다.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는 위헌 결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용 결정, 이헌 결정이나 인용 결정이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이고, 요길 가진 수의 순차로 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하여 정족수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를 그 합의체의 견해로 하게 된다. 그쵸?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견해를 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족수 6인 이상이 될 때까지 더하게 된다. 네, 여기 법원조직법에 나오면 이제 법원조직법에서는 일단 합의 심판은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다음 각호의 의견에 따른다. 예전에 봤던 건데 이 조항도 그렇죠?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한다. 이렇게 신청인에게서 가장 유리한 의견부터 더해서 이제 그 정족수 넘을 때를 그 의견으로 하는 거죠. 요 조항이 이제 준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 의견 3부터 더해서 그 다음 이제 1, 6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한정 의견 더해서 이제 한정 의견 결정이 나온 거죠. 자, 재판관 8인 중 4인이 각하 의견이에요. 이게 뭐 각하 결정해야 되는지 각하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68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8인의 재판관이 8인 재판관 중 4인이 각하 의견이고 4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이다. 이때는 심판 전부를 각하해야 한다고 봤어요. 일단 헌법재판소법 한번 봐볼까요? 심판 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6명 이상이 필요한 건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당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그리고 좀 전에 헌법재판소 견해 변경한 경우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의 적법에 관한 문제잖아요. 각하, 적법하냐 안 하냐, 요 경우에도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이 있어야. 재판관 과반수가 있어야 소가 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소가 적법도, 심판 청구도. 심판 청구의 적법. 적법성 판단. 재판관 과반수를 요한다. 그러다 보니 8인 재판관 중 4인만 이제 적법하다고 보고, 4인은 각하 의견이죠. 과반수 반을 넘는 수라고 얘기했죠. 8인이면 3인이면 8인 중 4인이면 과반수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한다고 판단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하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주의 깊게 봐주세요.